마이클 그리에시 감독의 영화 위대한 쇼맨은 실존 인물이었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PT 바넘은 서커스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그 비하를 들으면 왜 그가 광고의 천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 관한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조이스 헤스라는 늙은 흑인 여인을 161세라고 선전하며 쇼에 출연시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의 실제 나이는 80살도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뿐인가요? 원숭이 머리와 물고기 꼬리를 교묘히 이어붙여 피지 이너라고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 4살짜리 어린아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른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서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PT 바넘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쇼를 통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흥행 신화를 이뤘는데요. 어찌 보면 사기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PT 바넘은 쇼를 보여주고 돈을 버는 것을 당당히 여겼고 스스로를 쇼맨이라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쇼에 이런 수식어를 내세워서 홍보하곤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 믿을 수 없는 특별한 할인가, 폐업 대방출. 요즘도 많이 쓰는 이런 홍보 문구들의 원조가 바로 PT 바넘인데요. 이 시간에도 대중은 속기 위해 태어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PT 바넘은 실제로 대중을 속이기 위해 홍보와 광고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는데요. 심지어 자신에 대한 비난과 구설마저도 홍보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오려오면 50% 할인해 주는 것, 즉 노이즈 마케팅도 PT 바넘의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이런 홍보 전략은 그의 쇼가 크게 흥행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됐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 두고 캐나다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존 케이 갤브레이스는 의존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와 선전에 자극을 받아서 의존적으로 재화를 소비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갤브레이스는 또 의존 효과 탓에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고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들이며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에 빠져서 결제 버튼을 누르거나 편의점에 가서 2+1 제품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운동기구를 사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운동기구를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저서 결백한 사기의 경제학에서 기업이 말하는 소비자 주권 그리고 소비자가 왕이다 등의 표현이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이 독과점과 광고, 프로모션 등을 통해 가격과 수요를 결정하고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뿐 소비자가 결정할 권한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어쩌면 우리는 광고를 통해 우리의 취향대로 제품을 선택해온 것이 아니라 광고로 인해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받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쇼퍼홀릭의 레베카입니다. 레베카는 영화 제목 그대로 쇼퍼홀릭입니다. 멋진 훈남보다 명품 가방에 더 설레하고 직장은 쉽게 포기해도 쇼핑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레베카는 자신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쇼핑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카드 명세서에 파묻힐 지경이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름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실천에 옮겼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얼음 카드입니다.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물에 담아 얼리는 건데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과연 지금 이 물건이 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 신중하게 구매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영화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는 고액 지폐일수록 그것을 작은 돈으로 쪼개지 않으려는 습성, 즉 방위 반응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갑에 고액 지폐만 있을 경우 돈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5만원짜리 지폐를 깨서 1,000원짜리 물을 사서 먹게 될까요? 아님 참아보려고 할까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여성들은 갈증을 참고 고액 지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만원짜리 지폐 5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음료수를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지갑에 신용카드 대신 5만원짜리 이상의 고액 지폐를 넣고 다니는 것도 무분별한 지름신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힘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발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옆 사람의 발을 잡아 끌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꿈치로 툭 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고 TV만 틀어도 혹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도 전 세계 각국의 핫한 상품들에 대한 광고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 있게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넛지를 일으켜줄 만한 요인들을 우리 삶 곳곳에 배치해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르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짚어본 영화들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지름신을 피해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 소비하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